소개하겠습니다. 팀 SK 선수단 무대 이름 모십니다. 어서 나오세요. 자, 8명의 우리 팀 SK 선수단인데요. 안녕하세요. SK 나이츠 농구 국가대표 김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e스포츠가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됐는데 LOL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국가대표로 활동하게 된 이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림체조 국가대표 손지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국가대표 조현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싱 국가대표 여자애빼 송세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상 높이뛰기 국가대표 최신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에 첫 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킹의 김헌우 비볼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싱 사브르 국가대표 오상욱입니다. 저는 저의 팬분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제가 스케이트보드 레슨도 해드리고 저의 애장품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군요. 다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메달을 따고 오면 응원해주신 분들과 같이 그냥 식사 자리 하는 걸로. 비빔면? 비싼 거. 아, 비싼 거. 비싼 거. 아, 비싼 거의 기준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네.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식사. 네. 제가 메달을 획득할 시에 저한테 SNS로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팬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먹으면서 소통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밥을 먹겠다고 하네요. 손지희 선수도 혹시 식사인가요? 저도 네. 식사도 하고 네. 제 애장품 선물도 해드리고 팬분들께 네. 그리고 리듬체조 레슨 유치원생 100명 데리고 또 공약은 다 식사를 하시니까 저는 영화 한 편을 보고 네 만약에 배고파지면 밥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뭐 사전에 듣기로는 이 최진우 선수 공약이 진짜 기상천외합니다. 아무도 시킨 적이 없어요. 본인이 굳이 하겠다고 빨리 말씀해 주실 거랍니다. 저는 이제 따로 메달 공약은 아니고 제 개인 기록을 갱신한다면 이제 번지 점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번지 점프의 장소가 중요해요. 이게 뭐 남이섬 앞에 있는 거기냐, 가평에 있는 거기냐, 높이를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그건 이제 팬분들에게 이제 추천 받아서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64 빌딩 추천합니다. 그리고 공약은 다른 분들이 다 식사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밥은 혼자 먹고요. 네, 저는 팬분들께 유니폼 제가 메달을 따게 된다면 결승전 때 입었던 유니폼에 사인을 해서 경품으로 드리는 걸 공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은 제가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팬분들과 진짜 맛있는 고기 한번 먹고 싶습니다. 아, 제가 백넘버가 5번인데 네네네. 딱 5분만 초대해가지고 네. 네. 고기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돼지, 소, 양, 이베리코 툭불 소고기로 네. 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선수의 공약 잘 들어봤고요.